위해 출연 계기도 궁금해요. 양국 씨. 저는 그 시나리오를 받고서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일단 설경구 선배님 나오시다 외쳐서 야채! 야천에! 이미 시나리오의 제목을 보기 전에 야채를 외친 거예요. 설경구 선생님 야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좋습니다. 저도 야채! 너무 멋져서 인물이 이 멋짐을 줄여달라고 직접 부탁을 하셨다고요? 네. 너무 멋있어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멋짐 자체, 멋짐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설명 없이 아닙니다. 네. 사실 자체 발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로 멋짐을 뽐내는 시간 한번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구 씨, 멋짐 레디 액션! 좋아요. 마이크 봐주시고요. 마이크가 멋있긴 하네요. 좋아요. 박혜수 씨, 레디 액션! 양동근 씨, 레디 액션! 야, 쥐야. 야, 야. 이동 쥐야. 넷플릭스 타고 어기야, 쥐야! 내가 이예리다. 정말 멋집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멋집니다. 자, 이곳이 런웨이라고 생각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레디 액션! 신호 거나요? 자, 갑시다. 액션! 진짜 좋다. 약간 마이스터인가요? 완벽합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열심히. 멋짐이 공존하는 나영 감독.